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한 대 준비했고요. 이제 진짜 여름이 왔네요. 정말 날씨, 너무 좋은 날씨에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핫한 차량이에요. 왜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저렴해지고 중고차 가격이라고 느껴질 만한 신형 산타페 TM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성비 좋게 만나보실 수 있는 TM 차량 준비해봤고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2,44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스펙 같은 설명드리면 2018년에 등록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3,000km 달렸습니다. 예, 103,000km 아주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기록상 단순 견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현대 산타페 TM 2.0T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2000cc 부담없는 사이즈로서 데일리카로서도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인스퍼레이션 꽉 차있는 옵션과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드릴 건데 일단 산타페 TM 차량이고요. 2.0T 휘발유 엔진의 인스퍼레이션 등급 꽉 차있는 옵션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컬러 호불호 절대 안 갈리는 화이트 펄 컬러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한눈에 봤을 때도 아 멋스럽다 라는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확실히 블랙형 화이트의 꿀조합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뭐 디자인 면에서 봤을 때 되게 남성스럽고 그 다음에 되게 현대적인 그런 미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작은 이 눈망울 그 다음에 아래쪽에 큼지막한 요 라이트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큼지막한 그릴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옵션으로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요.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또 레이더판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반절 주행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지금 컨디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펄감도 아 이게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펄감 미쳤습니다. 아 화이트 펄 너무 멋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대망의 소모품 교환까지 들어간 차량이에요. 일단 휠도 순정휠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휠 기스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 진짜 깜짝 놀랍니다. 요거 주민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보시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셋 타이어 네, 제 손가락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진짜 깍두기 네, 그냥 무지막지한 셋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제가 봤을 때 내짝 다 교체해도 거의 근 200은 되지 않을까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비싼 타이어 고품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SUV 차량에서 너무 좋아하는 옵션 바로 사이드 스텝 네,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측면도 보시면 측면도 지금 문코키스 아 살짝 여기 살짝 찍혀있네요. 한 개 있네요. 네, 네, 그 정도로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틴트 컨디션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위에는 루프레일까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휠기스 전혀 없고요. 동일하게 98% 남아있는 피렐리 타이어 신품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뒤태도 보시면 일단 뒤에도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 면에서는 솔직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눈에 익은 차량이어서 호불호 절대 안 갈리는 차량이고요. 깔끔한 모습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지금 범퍼 컨디션이나 리드 컨디션까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작동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나와서 뒤에 보시면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7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요 차량도 동일하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장애인 혜택, 다자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예, 취득세에서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전 차주의 관리가 느껴지죠. 예, 요런 매트, 그 다음에 예, 저런 예, 포인트로 매트까지 예, 손상되지 않도록 잘 붙여놓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열 시트를 제가 폴딩이 가능해요. 네, 요런 식으로 버튼 하나로써 접히는 요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성 보세요. 아, 넓지 않나요? 그냥 누워서 자도 될 정도의 그런 넓은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끝내줍니다. 그림 같은 차예요. 정말 관리 너무 잘 돼 있는 차량이고 요쪽도 휠기스 전혀 없고요. 타이어는 98%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 같은 산타페 TM 차량 2,000만원 중반선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또 실내 관리 또 미쳤습니다. 거기에 또 인테리어 컬러까지도 정말 멋스러운데 바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컬러부터 또 압도적이죠. 바로 브라운 시트.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멋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화이트 앤 브라운 시트. 그 다음에 썬루프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누구나 좋아하는 그 꿀조합. 네, 꿀조합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확실히 요즘 대세. 휘발유 SUV.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 이 차량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쪽에서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옵션으로 크렐 스피커, 크렐 프리미엄 스피커까지 들어가면서 음향 쪽도 잡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 요 기능 이지 액세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로 보시면은 또 개방감 끝내주는 파노라마 썬루프. 아, 널찍합니다. 확실히 산타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햇빛이 너무 세서 좀 닫을게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는데 일반 크루즈가 아니라 당연히 반자율 주행 기능, 앞차의 간격 조절, 그 다음에 핸들 요리기,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감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사각지대 경보 장치, 트랙션 컨트롤, 그 다음에 트렁크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또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계기판 한번 올라갈게요. 계기판 한번 올라가시면 또 중간에 또 풀 LCD 계기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말 디지털화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냥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폰 프로젝션까지 모든 기능들 다 사용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이 기능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조금 원하는 각도의 카메라를 줌인할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또 이렇게 공조기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키도 이렇게 한 개 더 있거든요. 스페어 키. 그래서 키 두 개예요. 총 키도 이렇게 두 개 구비가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시거잭, 그 다음에 USB 억스, 그 다음에 USB 포트까지 꽉 차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또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카메라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 거기에 드라이빙 모드. 그뿐만이 아니라 요 위로 살짝 올라오시면 공기청정기까지 여기 암레스트에 들어갑니다. 이런 센터 콘솔에도 이런 공기청정 기능까지 정말 꽉 차있는 옵션 다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공간성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타페 다들 아시잖아요. 패밀리 SUV. 그냥 국내에서 제일 인기 많은 준대형 패밀리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성 널찍합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당연히 브라운 시트 들어가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타페의 장점이 요 2열 시트를 이렇게 앞뒤로도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뺐을 때 뒤에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7인승이잖아요. 예, 만약에 7인승에 누가 탑승했을 때도 이렇게 살짝 당겨서 무릎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옵션으로 보시면은 도어 쪽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요. 열선 시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커튼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커튼까지 들어가서 햇빛 가리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 보시면은 아래도 이렇게 USB 포트 두 개. 그 다음에 또 캠핑에 꼭 필요한 옵션이죠. 220V 단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꽉 차 있는 옵션, 인스퍼레이션 차량다운 옵션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정말 고급스러운 이런 인테리어 컬러까지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체로 뒷자리 공간까지 널찍한 산타페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까지 한번 열어봤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무 정숙합니다. 확실히 휘발유 차량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정숙한, 거기에 관리까지 너무 잘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8년에 등록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만 3천 킬로 달린,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산타페 TM2.0T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고차 통틀어봐도 98% 거의 새 타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꽉 차있는 타이어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도 확실히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2,44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2,000만원 중반선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패밀리 SUV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만족할 만한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아래 보시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이 차량 당연히 전국 탑승 거래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요 산타페 TM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 전에 잊지 마시고 저희 요차 어때 채널 구독,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